아까 홈표라고 얘기를 하셨는데도 아직 좀 확 감이 안 오거든요. 감이 안 아, 이번에 좀 보면 좀 감이 올 것 같아요. 네. 노무현 대선 때죠? 네, 노무현 대선 때. 하시죠. 예, 예. 가만히 전에. 그러면은 이거 하기 전에 그 운영 프로그램 조달청 그 전자개피기 조달청 그 공개입찰 자료를 먼저 보고 요거를 보면 이해가 더 빠릅니다. 그럼 예. 공개입찰 자료를 먼저 그 글로 넘어가가지고 예. 그걸 보고 확인하시고 그 원리를 알고 이걸 보면 막 금방 이해됩니다. 예. 잠깐만요. 202페이지. 네. 예측하기. 예. 기능. 예, 네, 됐습니다. 그, 조달, 이제, 전자개피기가 정부 조달 물품입니다. 중앙선관위가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정부 조달 물품으로 관리를 합니다. 조달청에서 공개 입찰하고, 그 다음에 다급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목에도 조달청에서 전자개피기의 물품 분류 해가지고 나옵니다. 이제 이 요지를 제가 좀 읽어드리고 나니 그 제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사용하고 있는 전자개표기에 대해 조달청 상품 검색 시스템의 검색한 결과 이를 투표지 분류기라고 하며 하여 모델 HDP 2500으로 분류하며 그 한글 분명은 전자투표 시스템 영문 분명으로는 일렉트릭 보팅 시스템으로 분류하고 있어 조달청에서 전산조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선관위가 전산조직이 아닌 단순히 기계장치라는 주장한 것이 허위임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부치5조의 적용을 받아야 하고 불량 장비로서 현재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한번 요약을 해 주시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조달청이라는 게 이제 물건을 구입할 때 조달청에서 물건을 구입을 하는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런데 조달청에서 이제 그 많은 장비들을 관리를 할 때 예, 예. 관리를 할 때 무작위로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분류 코드가 있다는 거잖아요. 코드였습니다. 자재 분류 코드가 있는데 예, 예. 자재 분류 코드에 전자개표기를 구입해서 그 분류 코드를 부여할 때 예, 예. 이것은 그러면은 단순 기계 장치가 아니라 예, 예. 통신 컴퓨터 장치로 분류를 해놨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분류를 할 때 조달청은 이제 전자개표기는 컴퓨터 장비라고 인정을 한 셈이 된 거잖아요. 예, 예. 그런 내용으로. 예, 그게 더 정확한 네. 요지입니다. 네네. 요지,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공개 입찰 자료가 나옵니다. 여기 이제 저 요지를 좀 읽어드릴게요. 예. 예, 조달청 공개 입찰 자료에 의하면 투표지 분류기와 하드웨어죠. 재용금액도 소프트웨어의 소프트웨어 전산에 의한 운영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산 조직이 명백하고 홈표와 무효표는 투표지 분류 기준 운영 프로그램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조달청에서 전산 조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선관위가 기계장치라는 주장이 허위임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부칙 5조의 적용을 받아야 하고 불법 장비로 현재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 나옵니다.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뭐 분류 무엇이 어떻고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뭐 내용이 아니고요. 자기들 관리에 무슨 뭐 분류 뭐 이런 거고. 그럼 그걸 한 번 더 요약하시면. 예, 주 내용이 나옵니다. 조금 있으면. 주 내용이 이겁니다. 여기 뭐 1. 전자개표기 규격에 관한 공고 내용입니다. 전자개표기는 구체적인 사항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구입 대상 장비 및 용역 해가지고 650대. 투표지 분류기 하드웨어 650대 지방선거 때 그때 그리고 1차 개발 수량 400대 단 계약업체에서 수량을 초과하여 제작시 추가 납품 가능 2차 개발 수량 250대 650대거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에 가서 이제 운영 프로그램 제가 소프트웨어 여기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 이 내용을 중앙선관 자꾸 거짓말해요. 빨간 줄 칠해야겠는데. 네, 헷갈리게 하는데. 이거 한번 정확하게 제가 또박또박 읽어드릴게요. 네. 투표지를 이미지로 인식하여 투표지 분류기에서 이미지로 인식한다. 이거 스캔, 그 네네. 카메라 덮어드려요. 네. 투표지를 인식하여 후보자별로 자동 분류하고
예, 분류하고 후보자별 득표 결과를 자동 집계 처리한 후, 자동 집계 처리가 뭐 계산한다는 거예요. 후보자별. 그 결과를 통신망을 통하여, 인터넷망, 인터넷, 통신망을 통하여 중앙위원회로 전송하는 프로그램. 저기 몇 페이지입니까? 여기 196페이지. 196페이지입니다. 조금 더 확대가 해놓죠. 정확하게 이렇게 해놨는 게 이거를. 됐습니다.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입니다. 이게 아주 핵심이네. 여기 핵심입니다. 요거를 지금 그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정확하게 인식하 좀, 중앙선관위 어떻게 속이냐. 한 번 더 읽어보세요. 투표지 이게 그 이 조달청 자료인 거잖아요. 조달청 예.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입찰 선정을 할 때 이미 예. 이거 입찰 선정을 하는 그 자료잖아. 공모자료. 이런 내용으로 입찰을 할 테니까 예. 여기 업체들이 와가지고 예. 이런 제품을 뭐 와가지고 입찰을 붙어봐라. 참여해라. 예, 참여하라는 예. 내용인데 여기서 이미 이 전자 개표기는 예. 본인들은 그렇게 한사코 이거는 전산 장비는 없고 단순 분류기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입찰 공고에는 이 득표 결과를 예. 자동 집계한 결과를 통신망으로 해서 전송하는 예. 기능까지 예. 사전에 미리 다 예. 공고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입찰할 때 예. 이런 걸 감안하고 이 기능을 넣지 않으면 떨어지는 거잖아요. 예. 이 기능이 없으면 떨어지는 건데 예. 기능이 있어야지만 들어올 수 있는 거고 예.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입찰 업체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입찰 업체들은 이 기능을 당연히 넣어서 들어왔겠네. 당연히 그중에 제일 우수하고 상거를 이제 낙찰되는 거예요. 가장 집계를 잘하고 가장 예. 인식을 잘 시킨다면 예. 가장 전송을 잘 시키는 예. 장비를 입찰을 시키는 그렇지. 당첨이 예.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저거를 현재 문제 적용하면은 현재는 아무 종류의 연결망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주장이. 아니 근데 이때 사용했던 기계들이 예. 계속 이제 더 추가 구입하거나 해서 사용되는 거 아닌가요? 일본은 이제 이게 소연소가 지나가지고 폐기 처분하고 얘는 네. 같은 시스템, 같은 원리잖아. 예, 같은 구동 원리를 가진 걸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연결망. 예, 있고. 계속 똑같습니다. 똑같은 걸 계속 사용하고 그러니까 뭘, 있고. 그러니까 뭐가 연결 안 돼? 여기서 이제 뭐가 하면은 이제 이 내용을 간단히 줄이면은 운영 프로그램은 투표지를 자동 분류하고 후보자별 네. 분류하고 자동 집계 계산하는 거예요. 자동 집계, 그 두 가지. 자동 분류하고 자동 집계 계산. 예, 예.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송. 전송. 세 가지 이제 아시겠죠? 예. 이런 건데 중앙선관위 지금 뭐라 하느냐. 아, 야, 분류만 한다. 집계 안 한다. 전송 안 한다. 아니 그러면은 전송이 지금 예. 이때까지는 이제 저도 이제 여러 가지로 추측해 보건데 예. 시나리오를 이제 추측을 해 보는데 여기서 이제 데이터들을 저쪽으로 전송을 하는 부품들이 숨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찾아보면 그럴 것이다 하고 그 생각을 했는데 계속이 만들어 보니까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분류기든 계속이든 이제 예. 통틀어서 예. 거기에 있는 개표에 관련된 그런 장비들 중에서 예. 어떤 그 데이터를 몰래 이렇게 빼서 이제 조작하기 위한 용도로 빼내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추정을 했는데 예. 추정을 할 필요가 없네요 지금은. 지금 이미 그냥 입찰 공고에 그게 딱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그게 들어 있을 거라고 예. 당연히 봐야겠네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분류하고 계산하고 전송하고 예. 분류 전송 계산. 그 이때만 이렇게 됐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그 시스템 구동원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안 쓰면은 시간 더 걸리고 더 불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전혀 이제 분류 기능만 한다고 하니까 순진한 서울의 어떤 대학 교수님이 그 사진 딱 찍어가지고 분류 기능이 없잖아요. 통신 기능이 없잖아요. 완전히 분리된 거죠. 난 세상에 어떻게 요즘 네트워크 시대에 그 모든 네. 분리된 거죠. 그분 이 자료를 보면은 놀랄 거예요. 자료가 이걸 조달청 입찰 자료. 예, 이거 선관위 직원들도 이거 모릅니다. 조혜주도 지금 조혜주는 알지요. 선거과정이니까 알게 되고 조혜주가 알면서 진짜 그 판결문을 쳐다보면 제가 양심 있는 사람 같으면 바꿔야 된다고 할게요. 경쟁에 바꿔야 스스로 안 바꾸고 그 판결문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기계장치도 하고 직원들한테 계속 세뇌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공무원을 부정선거 은폐한 데 사용하는 거예요. 진짜 범죄가 엄청 큰 거예요. 그 공무원도 몰라요. 그 종목을 주니까 뭐 자기는 기계장치로 앵무새처럼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만 보면은 기본적으로 얼마든지 해킹이 가능하고. 그렇죠. 얼마든지 뭐 조작이 가능한 그런. 해킹을 어떻게 막는다는 내용이 또 안에 없어요. 예. 그래, 제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하드웨어 구경해가지고 나오는데, 하드웨어에 대해서 이제 뭐 케이블이나 이런 뭐 속도가 어떻게 된다, 포켓, 이제 후보자별 수만큼 포켓을 어떻게 한다, 용량, 포켓 용량을 100메라 할 거냐, 이런 이미지 인식 처리장치 인터페이스. 이거 인터페이스 가면 이거 전산조직 아니면 뭐 이런 게 없거든요, 용어가. 투표지 이미지를 인식 처리할 이미지 스캔 장치와. 이 보시면 예. 인터페이스 카드라고 있잖아요. 아. 인터페이스 카드는 저거 이제 데이터 전송 속도를 얘기하는 예. 거고, 아. 인터넷으로 연결된다는 걸 기본 전제 조건으로 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 이 전산조직 아니면 이런 용어가 나올 수 없거든요. 이미지 스캔 장치, PC용 인터페이스 카드. 예. 세컨드당 40메가바이트. 40메가비트입니다. 제가 비트. 그런데, 저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러함에도 전산조직 아니라고 하니까, 저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는데. 근데 여기 들어가가지고, 이제 여기 보시면 운영 프로그램이 나오거든요. 운영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기능 요건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투표지 분류 기준, 투표지는 투표지 분류 기준에 의하여 후보자별로 구분하여 함. 투표지 분류 기준, 벨지 참조가 벨지 있습니다. 뒤에 벨지 이게 중요합니다. 뭐 이런 거는 나중에 그 읽어보시면 다 되고요. 뭐 이건 기억 안 해도 됩니다. 전산 조직이 다 드러났으니까. 여기 보시면은 여기 나옵니다. 투표지 분류 기준 나오죠. 다 보시면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을 위반하면 다 무효입니다. 원칙은 법이 이전에 있잖아요. 지켜야 할 겁니다. 이보세요. 기본 원칙에 가, 정규의 투표 용지에 표를 하여 후보자별로 구분되는 투표지는 유효투표지로, 무효표는 무효투표지로 구분하되, 유효투표지는 후보자별로 분류하고, 무효투표지는 별도의 분류장치로 분류해야 함. 이건 알겠지요. 1번은 1번 가고 2번이 가고 무효표는 무효투표 그걸로 들어가야 된다. 그 칸으로. 그리고 나열을 보시면 후보자별로 분류되는 유효투표지에는 다른 후보자의 유효투표지나 무효투표지가 혼입되어서는 안 됨. 명확하게 나와 있죠. 혼표 무효표 들어가면 안 된다. 딴 후보표 안에 유효표 투표지 안에. 이제 아시겠지요? 예. 이걸 명확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후보자별로 분류되어야 유효투표지가 투표지 분류기의 인식 한계로 인하여 후보자별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인식 투표지로 분류하도록 하되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 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합계가 총 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 됨. 한계치고. 이제 무슨 말인지. 저게 왜 저리 나왔냐면은 전에 많이 나오면 수교표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놨네. 그러니까 이 원칙을 위반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앙선거회한테 이 자료를 가져가가지고 사과해라. 내한테 무슨 소리를 했네, 그동안. 사과해라니까. 쳐다보지도 않았네. 심지어 너가 이 조달정 공무만 남았다는 거예요. 이거 인정하나,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저는 공무원이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해가시죠? 이제 이거를 보시고, 아까, 이제, 저, 홈표 있지요? 예. 저, 63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저기, 예, 지금 잠깐만, 아까, 예, 예, 아까 그 속도, 예. 인터넷 속도 나온 부분 잠깐만 좀. 아, 속도 부분이 하드웨어. 예. 40MB라고 예, 있었잖아요. 예. 알았습니다. 예, 그거 잠깐만 좀 볼게요. 예. 이 몇 년도죠? 이게 2002년도입니다. 2002년도? 아. 이게 네. 2002년도에 이걸 이제 입찰을 했으면 네. 2002년도나 2003년도쯤에 이제 기기를 구입을 할 거잖아요. 아니죠. 2002년도에가 2002년도에 구입을 했어요. 아, 네. 6월 그러니까, 지방선거 써야 네. 되니까. 6월 달에 해가지고. 네네. 6월 달에 다. 네. 근데 이제 아마. 예, 있네요. 아, 아마 이때. 에서 40메가비트라는 속도는요. 예. 예. 이게 메가바이트로 환산을 해보면, 예, 예. 왜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게 예, 예. 그 바이트거든요. 예, 예. 5메가바이트인데, 예. 5메가바이트가 보니까 예. 3G 속도랑 똑같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그 핸드폰에 칩 있잖아요. 핸드폰 예, 예. 칩. 예, 예. 핸드폰 칩을 꽂아서 사용하게 되면 예. 그 속도가 똑같아요.
딱 맞는 속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이게 투표 조작을 위해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예. 엄청나게 빠른 속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 무선으로 핸드폰으로 예. 인터넷 하면 좀 느리잖아요. 예전에 예. 이제 3G였을 때 그때는 예. 그때였으니까 예. 그때는 예. 인터넷으로 상당히 느렸는데도 예. 그 느린 속도로 데이터가 가더라도 충분히 후보들의 투표 용지 데이터들이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속도였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그 부분이 딱 맞네요 수치가요. 이제 이건 다 이해가 되실 줄 알고 아, 네. 이해가 안 되시면은 다시 반복해가 떨어지면 되겠습니다. 예. 예.